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던 FOMC와 파월 의장의 발언 간밤에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다음번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물어보는 질문에서 파월 의장은 unlikely, 다음 조치가 금리 인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발언하면서 일단 시장은 안도했습니다. 이에 뉴욕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지만 아쉽게도 해당 상승을 끝까지 이어주지는 못했는데요. 또 여기에 실적 발표까지 겹치면서 빅테크들은 웃고 반도체는 울상을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시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연준과 파월 의장의 이야기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현행 연 5.25%에서 5.5%로 동결을 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지금 6차례 연속으로 동결을 했고요. 파월은 역시나 데이터 디펜던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데이터에 의지를 하면서 지난 몇 달 동안 2% 목표에 대한 추가 진전이 부족했다라고 평가하면서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밝혀왔습니다. 또 연준의 성명서에서 최근 지표에 따라 경제활동은 견고한 속도로 계속 확장하고 있다면서 일자리 증가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실업률은 낮은 속도라고 현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이어 인플레이션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이에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목표치 2%로 되돌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연준의 목표를 저해할 위험이 나타날 경우에는 통화 정책을 적절히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다음 달부터 양적 긴축 속도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일환으로 다음 달부터 보유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의 상환 규모를 줄이는 속도를 완화할 예정인데요. 일단 이번 기준금리 동결로 인해서 연 3.5%인 한국의 기준금리와는 여전히 2%포인트를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해당 소식 오늘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이어서 다음은 제넷 연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미국 재무부의 소식인데요. 국채를 바이백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20년 만에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국채금리도 일제히 하락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바이백이란 국채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중장기 국채를 시장에 사들이는 행위로 저희가 알고 있죠. 이 국채의 조기 상환으로 쉽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백 조치는 보통 시장의 유동성을 촉진하고 또 재무부의 현금 운용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가 되는데 일단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첫 번째 바이백은 오는 29일 일어날 예정입니다. 7월까지 최대 20억 달러의 2년 만기 국채와 5억 달러의 물가 연동채를 환매한다는 계획이고요. 아울러 재무부는 5월 7일에서 1,25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현재 예상 차입수를 고려했을 때 적어도 향후 몇 분기 동안은 오늘 한 발표 이상으로 장기 또는 중기 채권 발행을 추가로 늘릴 필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시장은 장기채 공급의 예상을 뛰어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안심한 분위기입니다. 또 재무부가 지난해 8월 장기채 발행을 늘릴 것이다 라고 발표한 이후로 과도한 장기채 공급 우려가 커졌었고 그로 인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5%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일단 해당 소식으로 오늘 2년물과 10년물 모두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2년물은 4.96 그리고 10년물은 4.64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이제 개별 기업 소식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빅테크의 최근 주가 흐름이 사실 좋지는 못했지만 오늘 아마존은 상당히 좋은 실적과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가의 실적이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부진한 이 빅세븐의 흐름을 끊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일단 아마존 1분기 매출은 12.5% 증가하면서 경쟁사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앞서 발표했던 메타의 가이던스와 마찬가지로 2분기는 현재 불확실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인공지능 수요 증가로 인해서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 부문 매출이 두 자릿수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좋은 실적을 보였고요. 이와 함께 광고 매출 증가도 아마존의 실적을 뒷받침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자세한 1분기 실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존은 올해 1분기 1,433억 달러의 매출과 주당 0.98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고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5% 늘어났습니다. 순이익은 104억 달러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불어났고요. 시장 예상치를 모두 크게 웃도는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효자는 클라우드 사업이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의 1분기 매출은 25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 늘었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의 영업이익은 94억 2천만 달러로 아마존 전체 영업이익의 62%를 차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37.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아마존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생성 AI가 접목되면서 성장의 지속적인 탄력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올해 AWS 연간 매출은 1,000억 달러로 현재 예상치가 나와 있고요. 또 중요한 건 AI를 접목한 클라우드 수요 증가도 있었지만 최근 단행했던 대규모 정리 해고도 아마존의 압도적인 영업 이익률에는 좋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2022년 말부터 지금까지 약 2만 7천 명의 직원을 해고해 왔는데요. 특히 대규모 정리 해고가 이번 비용 절감에는 큰 부분 도움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아마존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감원을 이어간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분기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가 불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추가적으로 월가에서도 아마존의 목표가를 지속적으로 상향해주는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펫 네이선스에서는 246달러까지 아마존의 주가를 상향해줬고요. 오늘 아마존의 2% 정도 추가 반등 나오면서 179달러 선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1분기 실적 좋았지만 2분기에 가이던스가 부진하면서 좀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오늘 또 주가에 타격을 줄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럽에서 6월 선거를 앞두고 메타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겠다라는 이슈가 전해졌는데 유럽연합이 오는 6월 6일부터 9월까지 진행되는 선거를 앞두고 메타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법과 관련된 위반 조사에 착수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유럽에서 러시아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여론 조작에 나설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메타 플랫폼 내에서 허위 정보 확산 방지를 조치하고 있진 않는지 EU가 직접 해당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유럽 집행위원회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게시되는 허위 광고, 또 관련 조치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고 디지털 서비스법 규정을 위반할 위험이 있어서 공식 평가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 집행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제3국에 의한 허위 정보와 조작으로부터 유럽 시민들을 지키겠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만약 해당 법을 어기게 된 경우, 위반할 경우 유럽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를 메타에게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집행위원회가 문제를 삼았던 부분은 메타가 진행하고 있는 이 클라우드 탱글 서비스를 8월 중으로 서비스 종료하겠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메타 같은 경우는 일단 5영업일 안으로 해당 부분과 관련돼서 답변을 하도록 명령을 받은 상황입니다. 일단 메타 측 대변인은 발빠른 대처를 통해서 오늘 주가는 다행히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추가 반등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앞으로 5영업일 안에 어떤 소식이 전해지냐에 따라서 또 메타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주식시장보다 더 큰 타격을 받았던 게 암호화폐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오전장 기준으로 암호화폐, 이 대표주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때 5만 7천 달러 아래까지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루에만 5%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오늘 한국 시간 오전 6시 기준으로 5만 7천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업계에서는 이 제롬 파월 그리고 FOMC 연준 금리 인하와 같은 거시적인 리스크가 가격에 이미 선 반영돼서 움직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구간에서 5만 7천 달러의 지지선이 무너지게 될 경우 5만 2천 달러까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과 함께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일제히 가격 하락이 나왔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또 분위기가 환기될 수 있는 이슈들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